삼기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33페이지 저기 상단 제7 방편바람일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방편바람일. 불교가 이제 근본 불교 뭐 또는 근본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뭐 소승 불교 이런 등등의 그 표현으로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와 그 다음에 그 열반하시고 한 3,400년까지는 초기 불교 또는 근본 불교 그 불교의 근본이라고 해서 그래서 근본 불교라고 하고 또 불교가 이 세상에 이제 태동해서 그 처음 그 시작한 그런 불교라고 해서 그래서 초기 불교 이런 그 표현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한 300여 년이 경과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리 불교도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서로 이제 생각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세월도 이제 변하고 한 3,400년 흘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그런 그 좀 공통성 있는 그런 그 안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중 불교 그다음에 이제 전통을 꼭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 상자부 불교 이렇게 둘로 이제 크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세밀하게 또 나누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불자들이 많아지고 불교가 이제 여러 지방으로 이제 그 전파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 20개 부파가 나눠졌다.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제 나눠진 것이 나중에 한 5,600년쯤 되면은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제 처음에 나눠지던 그 대중 불교, 상자부 불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자부 불교는 지금도 이제 소승 이제 대승 불교권에서는 뭐 경전에 있는 말이니까 소승 불교라 해도 상관없어요. 상자부 불교가 소승 불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부 불교는 처음부터 조금 개혁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중 불교 또 대중성이 있는 불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또한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불교가 이제 대중불교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대승불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불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태국, 미얀마, 저기 스리랑카, 여기 저 베트남 일부, 베트남은 거의 이제 대승불교인데 일부는 이제 소승불교예요. 그리고 그 옆에 캄보디아, 그 라오스 여기까지는 전부 이제 소승불교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제일 이제 종주국이 지금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이 다섯 개 국이 제일 소승불교 종주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일부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인도에 새롭게 이제 불교가 많이 이제 그 성황하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소승불교예요. 왜냐하면은 미얀마, 태국 지역적으로 미얀마도 가깝고 태국도 가깝고 스리랑카가 가깝고 전부 인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 불교도 소승불교예요 지금. 그래서 그 수행 덕목도 불자들이 어떤 수행을 해서 우리 인생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정리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지금 뭐 육바라밀 내지 십바라밀 이것을 이제 우리 불자가 반드시 이제 실천해야 할 그 가장 우선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소승불교권에는 그게 없어요. 육바라밀이니 십바라밀이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그 다음에 유마경이나 그리고 열반경 같은 이런 대승경전에서 많이 주장하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서법 알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 다음에 사무량심, 자, 비, 희, 사. 사서법과 사무량심. 이러한 것들이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무량심, 사서법. 이것이 이제 그 대중불교, 대승불교의 가장 그 실천 덕목으로 그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십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왜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남을 위해서 그 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자기 고통 문제부터 그리고 고집멸도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여기 환경에서는 물론 이제 사성계품도 있지만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의 그 고통을 일단 해결하자. 물론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 고통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내가 편안함을 좀 누리자.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거 이고 등락.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살 정신을 우선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부모의 마음이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이제 보살 마음이고 대승 보살의 그 불교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기 고생스럽고 자기 문제되고 자기 굶고 자기가 헐벗고 하는 것은 제일로 치질 않습니다. 자녀들의 그 고통, 자녀들이 헐벗거나 자녀들이 추위에 떨거나 자녀들이 뭐 먹질 못하거나 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 자녀들에게 아무 불편이 없다면은 그때 이제 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여기 지금 뭐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 내가 신도님하고 그때 한참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할 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에 그 보살님 인생은 그 자기를 위한 그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시간과 정성 노력 이런 것들이 프로테지가 한 80-90%는 자녀들을 위하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어. 그 내가 그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래 보여요. 그랬더니 스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99%는 장애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더라고. 99% 장애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한 1%쯤 된다는 거야. 그 솔직한 표현 같아요. 보니까. 그 뭐 생기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 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을 어떻게 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일단 갖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뭘까? 부처님이 뭐 돈 있어요? 무슨 벼슬이 있어요? 출가해갖고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는. 나라도 그때는 벌써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정말 모진 고행을 하면서 얻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세상과 인생을 사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참다운 이치, 인생의 참다운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인생의 참다운 이치를 일러주는 것, 다시 말해서 법문이고 설법이고 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자식을 위하듯이 중생을 위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 이게 불교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전통이 부처님은 아무리 뭐 그 설명은 무슨 고진멸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12인년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정신은 항상 보살행에 있었어요. 항상 중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보살 정신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 보살 정신이 쭉 개성에 온 거야. 개성에 와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한 4, 500년쯤 지나면서 그것을 이제 확대하고 보다 더 크게 펼친 운동을 이제 소위 대승불교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그야말로 저 들판에 그냥 그 불길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어. 그렇다. 이 정신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정말 평생 동안 중생들에게 뭐 한 가지라도 깨우쳐 주려고 참다운 이치를 깨우쳐 주려고 했던 그런 간절한 자비의 마음이 말하자면 바탕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그 훌륭한 그런 그 보살들이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뭐 용수보살 약천계도 읽었지만은 그런 훌륭한 보살들이 세상에 많이 출현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런 대승 보살 정신을 크게 드러내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고 경전도 그 무렵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소선불교에서 의지하는 경전은 니까야라고도 표현하고 아함경이라고도 표현하는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해요. 팔만대장경 안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한 부분이 그대로 전승되어 오고 그 다음에 5,600년, 부처님 열반 5,600년 경부터 말하자면 크게 일어난 것이 대승 경전이라 그리고 화엄경도 그 무렵에 생겼고 법화경, 열반경, 뭐 유마경, 능음경, 원각경 뭐 좋다는 경전은 전부 그때부터 이제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전부 이제 부처님의 그 보살 정신에 입각해서 생긴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리기가 쉬워요.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환히 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높이 뜬 새가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뭐 동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북쪽이 어디고 하고 길이 어디 있고 강은 어떻게